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나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로 강의 영상 만들기에서 사용할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넣고 설정하는 법입니다. 지난번엔 동영상을 넣었을 때 나중에 동영상 내보내기 시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포인트 삽입한 영상에 로고와 추가 정보를 넣는 법,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료 음원을 하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음원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음원을 바로 드래그를 통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요. 자, 삽입에 오디오, 내 PC의 오디오를 선택해서 원하는 음원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원 삽입한 거를 클릭을 해주면 위쪽에 재생이라는 메뉴 항목이 있는데요. 그 재생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선택을 해주면 전체 슬라이드가 진행되는 네,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면 전체 슬라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이 음원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디오 옵션에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 있죠?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음원이 짧게 끝났을 때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하는 반복 재생 옵션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시작하는 옵션은 자동 실행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쇼 동안 숨기기를 선택을 하면 이 오디오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오디오 옵션 선택하시고 오디오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 재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의 오디오만 선택을 하시려면 오디오 트리밍을 선택을 해서 전체 오디오의 원하는 구간만큼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길이만큼 오디오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드 인은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고, 페이드 아웃은 끝날 때, 음원이 끝날 때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디오 설정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넣고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비디오를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 메뉴에서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드래그를 해도 가능하고요. 자, 저는 영상을 드래그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위쪽에 또 재생이라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마우스 클릭 시간이라 자동 실행 하시는 거고, 전체 화면 재생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화면 전체에 맞췄기 때문에요. 자, 애니메이션에서 재생을 누르고 멈춰주고요. 타이밍에서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를 선택해 준다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정이 됐고요. 이 비디오 역시 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해서 비디오 트리밍을 누르면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넣고 설정하는 법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삽입 영상에 로고와 추가 정보 넣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왼쪽 상단 부분에 로고가 보통 있죠? 그 부분, 그 로고를 쉽게 파워포인트에서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렇게 영상 위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오버레이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로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 또 다른 로고를 가져와서 보이시죠? 다른 쪽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 영상 재생이 되는 동안 이 로고들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듯이 자, 상자 하나를 하단에 그려주고 또 영상식으로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예,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글을 써주면 되겠죠? 크기 키우고요. 색깔이 조금 별로네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폰트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파워포인트 가지고 동영상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를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 도연체. 자, 이렇게 세 가지 팁을 모두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동영상 내보내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슬라이드 타이밍을 하나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가서 슬라이드 녹화, 현재 슬라이드부터 녹화를 통해, 처음부터 녹화로 이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동영상 길이를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별도 타이밍을 녹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처음부터 녹화를 누르고요. 녹음 녹화를 눌러줍니다. 파워포인트 강의 영상에 배경음악 삽입하고 설정하기,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넣고 설정하기, 파워포인트에 삽입 영상 로고와 추가 정보 넣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음악 나오고 있는 거 들리시죠? 자,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오디오가 두 개가 됐죠. 자, 타이밍을 기록을 했으니 그러면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난번에 이 오디오 표시가 안 없어진다는 분이 있어서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재생 부분 보고 쇼 동안 숨기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면 자, 오른쪽에 있는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 기록도 했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비디오 만들기, 자,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이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빠른 인코딩을 위해서 가장 낮은 화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완료된 영상은 이 영상 맨 끝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영상 한번 보시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강의 영상에 배경음악 삽입하고 설정하기,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넣고 설정하기, 파워포인트에 삽입 영상 로고와 추가 정보 넣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경음악 나오고 있는 거 들리시죠?